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34쪽. 옆에 줄임말로 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야 사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54장 3절. 54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1034쪽. 이사야 54장 3절. 네.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네.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1만 성도의 응답을 누려요. 따라합니다. 옆에 보고 얘기합니다. 그 땅 24. 자, 따라합니다. 그 땅 24. 자, 따라합니다. The land. 따라합니다. The land. 24 hours. 오, 잘한다. 다시. The land. 24 hours. 그 땅 24죠. 다시 합니다. The land. 24 hours. 저희 여기 보겠습니다. 렘넌트 전도학 편입니다. 뒤쪽에. 어제 렘넌트 전도학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한 번은 렘넌트 전도학 듣는 게 우리 시작입니다. 알겠죠? 우리 초등부의 시작은 뭐라고요? 렘넌트 전도학 듣는 거예요. 반드시 이 메시지 듣고 듣고 또 듣고 합니다. 알겠죠? 이 메시지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듣고 붙잡습니다. 뭐 어떻게 붙잡아요? 뭐 자세히 설명해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돼요. 어제도 우리 토요 모임 했는데 어떤 렘넌트가 밑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다. 렘넌트가 그렇게 붙잡았더라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죠. 우리 렘넌트 전도학 보겠습니다. 자, 위에 2022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022년 1월 8일 렘넌트 전도학. 렘넌트가 보아야 할 24시. 자, 밑에 서론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시. 자, 다 찾았죠? 눈으로 보고 읽을 때 이 말씀 내 안에 심겨지고 영혼에 각인돼요. 알겠죠? 딱 폈어요. 딱 펴고 서밋의 자세 딱 앉습니다. 실제로 전도사님 화이트하우스 가봤어요. 화이트하우스 뭐예요? 백악관. 어떻게 앉아있냐? 딱 앉아있어요. 허리 딱 펴고 얼굴 딱 이래가 앉아있어요. 서밋도 아닌데 사실. 세상 서밋이죠. 화이트하우스 가면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눈빛도 막. 이래가지고 허리 딱 펴고 서밋의 자세 합니다. 우리 이미 2, 3, 7, 5천에 장자의 축복 받았어요. 서밋의 자세 안고 종이 딱 듭니다. 허리 딱 펴고. 자, 서로 세상 사람들 찾았죠. 첫 번째 글자 뭐라고요? 새. 자, 첫 번째 글자 뭐예요? 새. 첫 번째 글자 뭐? 새. 새죠. 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예언된 것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렘넌트 줄칩니다. 연필로 지금 딱 읽은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줄칩니다. 세상 사람들, 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걸 알아야 된대요. 세상 친구들이 뭔지 몰라. 이걸 뭐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뭐가 온다고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언약 붙잡는 게 다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앞에서 얘기하셨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공부도 스탑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이 에브리띵이다. 알겠죠? 언약 붙잡는 게 다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돈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따라합니다. It doesn't matter.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상관없어져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이 다예요. 자,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정확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언약 잡고 뭐 해요? 기다리면 된다. 따라합니다. 기다리면 된다.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왜 이거 집중을요? 2, 3, 7 이거 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서 참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2, 3, 7 나라 사람 만났을 때 참는 게 아니야.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참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거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Enjoy.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행복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합니다. 상관이 없다. 노예로 요셉 어디로 갔죠? 형들한테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간 게 상관이 있었나요? 억울했나요? 이번 주에 우리 집중훈련 하면서 어떤 랩런트가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막 학산 갔다가 오면서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티내면 안 돼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알겠죠? 지금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서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서밋으로 세팅.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해라. 자, 요것만 읽고 딱 마칠 거예요. 허리 딱 펴고 서밋의 자세 하고. 렘넌트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시작. 렘넌트는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줄치고 별표 2개.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초등학생 영적 서밋. 복음 영적 서밋 고수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다시. 그래야. 그래야 뭐요? 영적 섬이 돼야 세계 이길 수 있어요. 공부 섬이, 돈 섬이, 그거 다 없어지는 거. 따라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이길 수 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보다 뛰어난 것이 이것이었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노예지만 왕도 줄칩니다. 따라와야겠다. 왕도 따라옵니다. 왕도. 대통령도 따라옵니다. 알았죠? 우리 랩너들 명심하세요. 뭐만 되면? 뭐만 되면? 돈 많으면은 삼성의 회장처럼 돈 많으면은 세상에 다 지 겁니까? 돈 많으면 지 거예요, 다. 공부 1등 하면 학교가 다 지 거예요. 성적 100점 맞으면 지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영적 섬이 되면 어른들도 왕도 다 따라와야 된다. 나 섬이 제 자세 허리 딱 핍니다. 알겠죠? 딱 자부심 딱 가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따라와야 돼요. 내가 영적 섬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 나 따라옵니다. 그 랩런트 한 명 때문에 집안 분위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랩런트 한 명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요. 따라합니다. 영적 섬이 되면 엄마 아빠도 내 따라와야 된다. 집이요, 내가 영적 섬이 되니까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다 움직이세요.
불신자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내 다 따라와야 돼. 알았죠? 따라합니다. 영적 서밋 되면 왕도 따라온다. 알겠죠? 공부 서밋. 공부 얼마나 많이 하면은 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공부 탑에 올라가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약 먹어가면서 공부해요. 집중되는 약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거 먹으면서 공부해요. 전도사님 친구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집중되는 알약 먹고 공부하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뭐가 보이냐? 귀신 보여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영적인 거예요. 근데 따라합니다. 영적 셈이 되면 왕도 다 따라와야 돼요. 2, 3, 7에 5천이 옵니다. 뭐 되면? 영적 서밋 되면. 따라합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그거 언약 딱 잡았어요. 전도사님 올 한 해. 내가 살면 초등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산다. 내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다 저렇다 할 필요 없어. 아, 우리 엄마는 안 해요. 우리 엄마는요. 이거 메시지 안 들어요. 우리 아빠 교회 안 다녀요.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영적 서밋 되면 다 따라온다. 다 따라옵니다. 공부도 따라옵니다. 렘넌트들. 달란트 따라옵니다. 영적 서밋 안 되고 달란트 안 발견돼요. 그거는 2, 3, 7과 상관없는 거. 근데 영적 서밋 되면 달란트도 따라오고 뭐도 따라오냐? 따라옵니다. 빛의 경제도 따라온다. 빛의 경제 따라와요. 영적 서밋 되면. 알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초등부 시작하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 영적 서밋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집중훈련 하면서 훈련하면서 또 가정에서 방학 동안 학교 갈 때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 영적 서밋이야.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 알겠죠?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집니다. 알겠죠? 돈? 계속 있어요? Money 해도 money 평생 부자입니까?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또 한순간에 돈이 벌릴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냐고. 랩런트 다음 얘기해봐요. 돈이 많고 내가 사고 싶은 아이패드, 내가 사고 싶은 아이폰, 좋은 뭐 40평, 50평대 사는 그 집에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영적 축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축복 받은 사람. 자주 허리 딱 펴고 자신감 가지고 갑니다. 맨날 허리 쭈그리고 혼납니다. 전사님한테. 허리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허리 딱 핀데 영적 서밋의 자세. 대통령들은 걷는 거리부터 앉는 자리까지 하는 행동까지도 자기가 서민인 척하면서 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서밋이잖아. 맞죠?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따라한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을 거야. 속지 마세요.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고 그 뭐예요? 비교하고 남이 뭐 더 좋은 거 가지면 당근 팬이야. 당근 팬 나는 없어. 우리 엄마는 당근 팬을 사주지 않았어. 바보예요. 알겠죠? 익하고 있다니까. 네 거야? 나도 좀 쓰게 해줘. 자, 우리 뒤로 넘어갈게요.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축복, 장자의 영감으로 그 땅 24. 이사야 54장 3절을 다 외웁니다. 알겠죠? 이번 주에 다 외우고 다음 주에 안 보고 다 같이 합니다. 교사, 우리 교역자 다 외우고 갑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 여기까지 외웁니다. 자, 눈 감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외웠죠? 스프레드, 퍼진다는 걸 생각합니다. 스프레드. 자, 눈 감고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외웠죠? 자, 다시 안 보고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 그 다음 합니다. 시작!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기까지 시작!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다시 시작!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는 시작! 이는 내가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 동그라미 합니다. 좌우 동그라미, 열방 동그라미. 좌우 열방 외우면은 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글자는 뭐죠? 이는. 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글자 뭐라고요? 이는. 자, 이는 포인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요거 좀 길죠? 시작.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황폐한 동그라미 합니다. 황폐한. 여기 키죠. 황폐한.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어. 자, 앞에서부터 합니다. 이는 첫 번째 글자 뭐라고요? 이는. 자,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메시지 외우고 계속 생각하는 게 한 해 응답입니다. 자, 외웠죠? 이는 내가 뭘로 펴지며? 퍼질락 하면 어떻게 퍼져야 돼? 자, 옆으로 퍼져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열방. 열방이 뭐예요? All nations 하면 뭐예요? 모든 나라. 따라합니다. 2, 3, 7. 열방이 뭐냐? 따라합니다. All nations. All nations 하면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All country, all nation 하면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황폐한. 뭐 살 곳이 되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힐링. 황폐했던, 무너졌던 곳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대요. 전도사님 이거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언약이에요. 진짜 황폐했던 곳이 사람 살 곳 되게 하겠다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요. 진짜 황폐한 곳 본 적 있어요? 데저트, 따라합니다. 데저트. 그럼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하시죠? 자, 이는부터 외웁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요거 반에 다 외우고 요번 우리 성구입니다. 한 주간 계속 외워야 될 성구예요. 1년 동안 요거 붙잡습니다. 자, 서롬입니다. 따라합니다. 빛의 캠프. 따라합니다. 빛의 캠프. 우리 초등부가 지금 빛의 캠프를 하고 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가 빛의 캠프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초등부에 비춰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집중훈련 하는데 계속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뭐 했죠? 10시부터 3시까지 또 어린이 수련회 10시부터 6시까지 우리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빛의 캠프. 훈련하면서 이번에 좀 달라요. 랩런트들이 다릅니다. 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브리딩 프레이어. 따라합니다. 브리딩 프레이어. 호흡기도 하고 묵상하는데 자세가 달라요. 1학년들부터가 달라요. 그리고요, 우리 랩런트들 3학년 손들어 봅니다. 손 내립니다. 3학년 랩런트들 전도학 메시지, 랩런트 메시지 있죠? 그거 우리 훈련하는 동안 듣는데요. 정말 잘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디 갔죠? 학산 갔어요. 한 3일을 넘게 간 것 같은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지금 칭찬해줘야 될 랩런트 몇 명 있어요. 그 랩런트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 줄 겁니다. 왜 칭찬하냐면 비센다 우리 손들어 봅니다. 다윤이 혼자 왔어요? 일리아나 둘이 왔죠? 자, 다윤이 일리아나 한번 일어나 봐요. 자, 인사합니다. 일리아나 안녕. 저 뒤에가 다윤이거든. 다윤 안녕. 아, 있네요. 그 일리아나 앉으세요. 다윤이하고 왔는데
그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 일단 메시지 하면서 얘기할게요. 메시지 하면서 문화 상품권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더 중요해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따라합니다. Spiritual state.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 망했다 우리 집 망했다 그 망했다의 기준이 뭐예요? 문제가요. 어제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축복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문제를요 축복으로 주십니다. 근데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와요. 망했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 노예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완전 망한 거예요. 노예로 간 거. 거기다가 노예로 갔는데다가 뭐죠? 노예로 갔는데 또 어디 가요? 바로 완전 인생 망한 거죠. 그때까지 사람들 뭐라 했겠어요? 니는 노예로 왔지. 니는 감옥으로 갔지. 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포장된 거다. 이게요. 축복이요.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축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뭐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근데요. 이게 뭐였냐. 축복이라는 선물 포장지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안 보여요. 따라합니다. 문제는 축복이다. 알았죠? 지금 문제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 문제 집중 아닙니다. 이 렘넌트는 어떻고? 이 렘넌트는 어떻고? 이 렘넌트 가정은 어떻고? 문제 집중 아니에요. 문제 집중 아닙니다. 그거 문제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복음 집중. 이번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어린이 수련회 때 따라합니다. 복음 저장. 따라합니다. 복음 저장. 알겠죠? 문제 집중 아니에요. 뭐 이렇고 우리 엄마 아빠 싸우고 뭐 우리 집은 뭐 가난하고 뭐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왕따고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문제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 집중하면 돼요. 고치는 거, 바꾸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살리는 거다. 복음 말씀 계속 들으면 뭐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살고 오늘 목사님 새벽에 뭐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뭐 할 때 임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집중훈련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기도 수첩 할 때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복음 집중.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아, 전사님 일주일 동안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랬는데 탁 메시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문제 집중 아니다. 복음 집중이다. 다 살리는 거다. 따라합니다. 다 살리는 거다. 알겠죠? 우리 다 복음으로 다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치고 바꾸고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요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종이 있습니다. 보고 읽습니다. 읽을 때 내 영에 살아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만 딱 기억해요.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상황, 주어진 것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그 가정에, 그 부모님의, 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겠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은혜가, 은혜. 알겠죠? 따라합니다. The grace. 삶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나 은혜 받을래요, 하나님. 전도사님 교회에 일하러 옵니까? 전도사님 교회에 일하러 안 와요. 전도사님 예배, 예배 앞자리 가서 예배 성공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 알겠죠? 예배입니다. 은혜.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요 두 가지만 이번 한 해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죠. 이미 내 안에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하셨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축복 누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난주 뭐라 했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아, 오늘 그리스도 안 붙잡고 오늘 이상해요.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막 속았어. 오늘 막 친구하고 막 한판 붙었어. 막 좋아? 한판 붙는 게 좋아. 자,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내일 또 하면 돼요. 오늘 못했어. 그럼 내일 하면 되나 안 되나? 내일 하면 돼. 내일 언약 붙잡으면 돼요. 알겠죠?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 지난주에 나 완전 막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알았죠?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 상관없어.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뭐 이 시대가 말세인데, 마지막 시대인데 뭘 좋아하냐? 자기를 사랑해요. 지밖에 몰라요, 한마디로. 어제도 목사님 얘기하셨죠. 구원 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 나 금요일날도 목사님 얘기하셨죠. 아, 내가 이거 안 돼가지고, 내가 좀 못해가지고, 내가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내 못해요 맨날. 뭐 나는 뭐 이래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우리 후대들의 시대가 나 시대, 나 시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뭐냐? 렘넌트들을 자세히 보면요. 선생님들도 지금 연초에 렘넌트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어떤 애들인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데 그 비센터 애들이 왔죠. 저 뒤에 일리아나하고 다윤이가 있어요. 다윤이하고 윤혜가 왔는데 어떤 렘넌트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더라고. 다른 애들은 관심 없어. 자기 것밖에는 관심 없어. 근데 어떤 렘넌트 한 명이 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놀고 막 뻘쭘하지 않게. 여러분들, 혼자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뻘쭘해요. 그것도 새 가족이 왔다 말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 말 안 걸어요. 친절하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 친절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렘넌트가 왔는데 막 인사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같이 가자 하고, 그게 있잖아요.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하자. 니만 하지 말고, 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같이 놀자. 이게요, 저 렘넌트들이 교회 올 수 있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다 자기 것만 하고 있다니까. 집중훈련 와서도 자기 것만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렘넌트는 와가지고 인사해요. 누구냐? 이에스더. 일어납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박수. 빨리 나와. 다윤이하고 일리아나 나옵니다. 다윤이하고 일리아나도 나옵니다. 박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거 문화상품권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쓰는지 알죠? 자, 이거 딱 챙겨갑니다. 자, 박수. 자,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요거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따라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따라합니다. 원네스. 알겠죠? 내만 막 집중도 막 내 혼자 다 할 거야. 보지 마. 씨. 산에 갈 때도 따라오지 마. 씨. 나 혼자 갈 거야. 내가 제일 1등으로 갈 거야. 막대기도 막 막대기 막 이거 주워가지고 자기 혼자만 하겠다 하고 막 뺏어보고 막 그래 싸우고 막. 확 진짜 오늘 내가 진짜 극할라 하다가 이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따라합니다. 원네스. 알겠죠? 옆에 있는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비센터 랩런트도 오면 우리 선생님들도 내 딸이 온 것처럼 내 자식이 온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360일이 뭐가 된다고요? 가중돼요. 계속 발전은 되는데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학교 가면은 딱 내 거 보지 마.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너 여기까지 튀어나오지 마. 이 내 자리인데 왜 튀어나와?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237 아니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 알겠죠? 237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슨 문화 시대? 무슨 문화 시대 적혀 있어요? 흑암 문화 시대. 문화 자체가요. 완전 흑암 문화야. 유튜브, 뭐 틱톡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랩런트 안 왔는데 어떤 랩런트가 이제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 참여하는데 제가 이제 태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랩런트가 틱톡을 하다가 문자가 날라온 거야. 야, 뭐 내가 네 이거 맞추면 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면 내가 선물 줄게. 베스킨라빈스 쿠폰 줄게. 연락이 온 거야. 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가 그 틱톡에서 안녕 나 누구누군데 베스킨라빈스 쿠폰 줄게.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뭐야? 하면 돼? 안 돼? 그래가 그 랩런트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어. 다행히 안 알려줬어. 이미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문화 속에요. 악한 문화들 많이 들어와 있어. 그걸 몇 살짜리가 했냐? 13살짜리가. 주민등록번호 이용해가 그거 한다고. 13살짜리가 연락하가. 무슨 시대야? 허감 문화. 보는 것, 듣는 것 다 창세기 3장이죠. 나. 두 번째. 무슨 시대요? 무슨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받았죠. 어제 산업하고 랩런트 전도학하고 핵심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 진짜 뭘 하셨냐면 목사님이 가치를 모르지만 최고의 사역이다.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따라합니다. 최고의 사역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요 이게 정확한 복음 씻는 게 최고의 사역.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 랩너들 손가락 올리고 선생님 쳐다보면서 따라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주일 학교 선생님들 더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 뒤에 장로님 보고 인사합니다. 최고의 장로님이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님 보고 인사하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초능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어른들이 정신문제 왔다 이제 살아오면서 충격받아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정신문제 왔어요.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어른들은 뭐 그래 뭐 충격받고 뭐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렘넌트들이 정신문제 왔다. 진짜요. 그거 이루 말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연락 옵니다. 뭐라고? 코로나 이 기간에 우리 자녀가 정신문제 와서 약 먹고 있다. 도와달라. 연락 옵니다. 어디서? 그 잘 사는 미국 땅에서 연락 와요. 중국에서도 연락 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아 중국에 전도사님 다락방 좀 해주세요. 중국에 4학년인데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래가 줌으로 이번 주부터 줌으로 합니다. 저는 2, 3, 7, 70군데 다락방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뭐 시달리냐? 정신병.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최고의 사역하고 계세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뭐를 가지고 해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따라합니다. 생을 걸고. 생을 걸고 합니다. 네 자식, 내 자식. 내 자식만 합니까? 니는 내 딸이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네 자식, 내 자식. 없고 다 내 자식이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하면 이름 다 외우시고 내 반 아니더라도 내 반 아니더라도 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초등부는 허리 딱 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멸망시대?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미국 가면서 잡았던 언약 뭐냐? 제가 청소년 수련회에서 앞에 나와서 사회 보는데 뭐라고 했냐?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그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사님 중학교 때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으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없으면은 그 지역은 허감이 장악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도 이게 밖에 보면은 십자가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집 주변에 뭐가 많냐면 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SGI 건물 크다란 거 들어와 있고 막 한데 자, 따라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지역도 무너져요. 알겠죠? 하나교회가 상인동에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은 축복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회의 멸망시대를 살릴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 렘넌트들 사실 이거 단어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붙잡으면 돼. 하나님 장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돼. 뭐 이래야지 알고 뭐 이해를 해 괜찮아요. 그냥 언약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따라합니다. 24. 24는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을 안 해요. 알았죠?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아 했어요. 손해보는 걸 안 해요. 알겠죠? 필요 없는 거 굳이 필요 없는 거 안 해도 될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굳이 안 해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굳이 안 봐도 될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손해되는 거 할 거 할 손해되는 거 할 이유 있어 없어? 손해되는 거 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제한적 집중을 하는데 무슨 24라 그랬죠? 이번 우리 주제 먼저 따라합니다. 시작. 후대 무슨 24? 이건 왜 해야 돼? 다음 주 물어봅니다. 무슨 24? 후대 살려야 됩니다. 생명 걸고 살려야 됩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어요. 따라합니다. 후대 24. 생명 걸고 반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죠? 무슨 24? 안 적어도 돼요. 치유 24. 따라합니다. 힐링. 치유 24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력 뭐예요?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때 오력이 따라와요. 오력 따라와요. 자, 그 다음 뭐죠? 보좌의 축복. 그 다음 뭐예요? 시공간 초월로. 지금도 이 예배하고 있을 때 시공간 초월로 237 나라에 내가 가야 돼. 내일 현장에 집중훈련 장소에 내 직장에 역사합니다. 그 다음 뭐죠? 237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냐? 따라합니다. 전무후무한 작품. 요거를 딱 남기십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집사님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권사님이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어.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그게 딱 발견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합니다. 미션을 줬는데 어제 사실은 토요 모임 모였잖아요. 렘넌트들 산업, 렘넌트 전도와 또 뭐 들었죠? 핵심, 그 다음 뭐 들었죠? 흩어진 제자들까지 네 개를 메시지 듣는데 어제 사실 메시지 길었거든요. 근데 공책 올린 거 다 읽어보니까는 진짜 핵심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지금. 자, 보면은 결론입니다. 아침에, 따라합니다. 아침에 기도수첩. 어린이 기도수첩 하지만 뭐 해야 되냐? 유 목사님 영상 메시지 보는 훈련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수첩. 메시지 들어요. 듣는 거 모르는 사람 손들어 봅니다. 나는 어른 기도수첩 들어본 적이 없다. 아, 없나? 효찬이 없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봐. 승아 알잖아. 티는 행동하지 마. 자, 그 다음. 또 몰라? 시원이 몰라? 알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 올려주세요. 알겠죠? 요거 다 하는 겁니다. 메시지. 아나? 윤희? 윤희 아나? 그래서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 오력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알겠죠? 성삼위 하나님 오력.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있었고 끝났지만 계속 선생님들은 계속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놓고? 집중훈련 놓고. 금요일날은 교사분들 많이 없고 내하고 경신이 하고 이제 뭐 김효진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 전날 교사분들 못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막 돼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또 무섭지도 않고. 그래가 밤에 있잖아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잠이 안 와가 막 장자의 축복, 보좌의 영광 하면서 자고 새벽 일어나 새벽 기도 갔다가 또 막 와가지고 하는데요. 진짜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날 임했어요. 금요일날. 그날 진짜 장자의 영감 임했어요. 전도사님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가능했어요.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진짜 24시로 우리 훈련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 분위기 달라요. 오셔가지고 반에 렘넌트 참석했으면 얼굴도 보고 가시고 그게 뭐냐? 후대 24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후대 24. 자, 낮에는
보고 듣는 게 많겠죠. 또 뭐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이 가운데 굿세팅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집중을 하면서 귀에는 메시지 꽂고 혹은 메시지 안 꽂더라도 계속 24시로 뭘 기도했냐, 볼 때마다 에스더, 세리, 여은이, 유은이 볼 때마다 계속 서윤이, 예은이 볼 때마다 또 누구 왔노? 효찬이, 또 어제 강사무엘, 강사무엘 어제 토요일날 산업선교부터 했잖아요. 버스 타고 혼자 왔습니다. 버스 타고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버스 타고 훈련 와가 지 혼자 왔다가 지 혼자 갔어요. 멋있어요. 박수. 산업 전도 핵심 메시지 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적어놨는지. 잘 적어놨어요. 자, 박수. 사실 토요일날 오기 힘들거든요. 혼자 지 혼자 가방 메고 왔어. 버스 타고. 최고. 자, 그래서 낮에는 사람 만날 때마다 보좌의 축복 기도합니다. 알겠죠? 지유, 소은이, 민지, 승아도 왔지, 유아도 왔지, 우리 누리는 어제 훈련 오는데 엄마, 아버지 다 왔어요. 장막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저 집은 가족끼리 다 만들어. 다 같이 만들어, 장막을. 맞죠, 누리야? 그게 멋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밤에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힐링 타임. 밤에 반드시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 있어야 돼요. 알았죠? 따라합니다.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진짜 잘 따라왔던 랩런트 있어. 효찬이 나와. 박수.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도학 말씀 들을 때, 복음성구 쓸 때 집중해서 훈련에 임하고 다른 애들하고 트러블 하나도 없었어. 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 자, 박수. 선배십니다. 다음 주도 우리 초등부 또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 영적 서밋의 탑이다. 어제 이제 고수라 했는데 하이에스트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탑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 영적 섬이세 탑이다. 알겠죠? 눈 감고 기도합니다. 눈 감고. 자, 랩런트의 멋있는 자세 보여주세요. 계속 전도사님 상품권으로 줄 거예요. 이제는 뭐 간식 이런 거 안 하고. 알았죠? 허리 펴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보좌의 축복, 장자의 영감으로 역사해 주시고 후대 멸망시대, 교회 멸망시대, 흑암 문화시대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초등부가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